우리 몸에 병이 났다라는 말은 옛날에는 그게 왜 병이 났는 줄을 몰랐어요. 제가 이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병이란 게 왜 생기냐. 예. 네.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 이유를 몰랐냐 하면, 여러분, 여러분, 요즘 유전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 유전자가 뭐예요, 유전자? 유전자는 어디 있어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정상적이면 건강해요. 즉, 모든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세포가 정상이면 우리 몸은 건강한 거죠. 정상이죠. 그래서 유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의 세포의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줘요. 그 세포의 성질도 결정해주고, 세포의 기능도 결정해줘. 그러니까 성질과 기능 두 개 합치면 성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세포의 모양도 결정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몸에 유방에 혹은 난소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정상 세포가 암 세포라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된 거예요. 그럼 뭐가 변질됐길래 정상 건강하던 세포가 이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되어버렸을까? 그 난소세포나 유방세포 안에 있던 뭐가 변질되어버렸다? 유전자가. 그래서 모든 질병은 여러분이 뭐 지방간으로 오셨든가 황반변성이든지 당뇨든지 우울증이든지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이 생겨서 와요. 유전자. 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의사들은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유전자는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유전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요. 왜? 그건 안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았다. 그럼 그건 내 운명이야. 그건 안 변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제가 한 몇 마디를 들어보니까 유전자가 변하니까 병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사들은 먼 옛날부터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왜 걸렸는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가 없죠. 병이란 건 뭐가 변해야 생기는 건데?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건데, 유전자는 절대로 뭐예요? 안 변한다. 라고 못을 딱 박아놨으니까, 어떤 병이 생겼다면, 무슨 암이 생겼다, 무슨 지방간이 생겼다, 당뇨병이 생겼다, 그게 왜 생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는 유전자는 안 변하는 거였어. 이제는 모든 의사들이 다 알고 있죠. 아, 모든 질병은 뭐가 변해서 생기는 거구나?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거구나.
자, 여러분.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한 유전자를 어떻게 해주면 돼? 원상복귀 해주면 되지. 자, 유전자가 원상복귀 될 수 있을까요? 원상복귀 당연히 될 수 있죠. 왜? 유전자는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유방암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유방 세포 안에 있는 건강한 정상적인 유전자를 여러분이 해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여러분이 만든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유전자를 자기가 어떻게 네, 건강한 정상 유전자를 유방암 유전자로 막 변화시켰다. 그거 할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네. 살다가 보니까 유방암이 걸리고 폐암이 걸리고. 예, 당뇨병이 걸리고, 황반변성이 걸리고, 예. 어떻게 된 판지 유전자가 변했어. 나는 내 유전자를 변화시킬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살다 보니까, 유전자가 변해버렸어. 살다 보니까 유전자가 변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환자도 자기 유전자를 자기가 막 변화시켜 가지고 병난 사람 없어요. 왜? 유전자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렇죠? 제가 아주 신기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놀라운 사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라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이 과학 잡지 사이언스 뉴스라는 과학 잡지에 아주 표지에 대서특필해서 이 보고를 했어요. 자 뭐라고요? Changing 그러면 변화입니다. 변화. 섹스, 성이 변했다. 어디서? Mid-ocean. 이 ocean, mid-ocean. 바다, 큰 바다 한가운데서. 물고기에 뭐가 변했다? 성이 변했대요. 성이 결정되려면, 수컷이냐, 암컷이냐가 결정되려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 결정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 성 결정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그걸 알아냈어요. 얘가 수컷이에요. 수컷인데, 이 수컷은, 암컷 20마리를 거느리고 댕겨요. 대단하죠, 그렇죠? 우리는 여자 한 사람이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20마리를 거느리고 태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수컷을 탁 건져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20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72시간 만에. 뭐가 변한 거예요?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아, 유전자라는 것은 내가 직접 변화시키지 않아도 무엇인가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의 유전자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뭐, 유전자, 유전자가 뭔지 잘 몰랐잖아. 근데, 어느새,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진도 좀 봅시다.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뭐가 꼭 같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유전자 꼭 같아. 꼭 같은 유전자. 그래, 생기기도 꼭 같고. 응. 근데요, 일란성 쌍둥이라도 태어났을 때, 어릴 때는 꼭 같은데, 결혼하고 난 뒤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점점 유전자 변합니다. 네. 살다 보면 변해요. 자, 얘는, 얘 둘이가 지금 쌍둥이인데, 네. 아, 둘 다 일곱 살이에요. 물론 나이는 같죠. 같은데, 얘는 늠름한, 자신만만한, 아이가 되었고, 얘는 여섯 살 때까지만 해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깔깔거리고, 이쁘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쟤만 유전자가 변했어. 무슨 유전자가 변했어요? 여러분, 제 별명이 뭐예요? 이상구 박사 별명. 엔돌핀 박사. 맞아요. 제가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발견됐다. 그걸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방송에서 알려드린 그런 사람이죠. 잘 알죠. 우리 뇌세포에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불면증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예. 이 불면증도 유전자의 문제예요. 우울증도 유전자의 문제예요. 예. 유전자는 마음도 조절합니다. 자,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많이 생산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 아주 기쁜 사람이 돼. 예, 네, 잘 웃고, 응. 근데, 둘 다 잘 웃고, 둘 다, 자매가 다, 쌍둥이가 다, 엔돌핀이 잘 생산돼가지고, 둘 다 기쁘게, 그렇게 행복하게, 쾌활하게, 밝게, 그렇게 살았는데, 약 1년 전에, 얘들이 6살 때,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아주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얘 딸 둘이를, 쌍둥이를, 잘 돌봐주질 못했어. 그 한 2주 동안을 아침밥도 잘 못해주고, 뭐 빨래도 잘 못해주고, 뭐 이렇게 잘 돌봐주질 못했어요. 그랬는데, 예. 예.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자, 얘는 뭐가 잘 안 나오는 애가 됐어요? 네, 엔도르핀을 잘 생산을 못 해. 엔도르핀 말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엔도르핀은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건데, 엔도르핀 말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어. 이 세로토닌은 내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는 물질이 엔도르핀이에요. 얘는 엔도르핀이 잘 생산이 안 돼. 그래서 기쁘지가 않아. 그래서 잘 웃음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세로토닌이 잘 생산이 안 돼가지고 항상 마음이 어떻게 불안해. 불면증은 어떤 병이냐고 하면 우리 뇌세포 안에
또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멜라토닌.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게? 잠자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잘 생산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멜라토닌이 잘 생산됐어. 그럴 땐 잠을 잘 잤는데, 이제 최근에 지난 한 1년 동안 불면증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안 해. 그래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아. 자, 그거 여러분 불면증 오신 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뇌세포에다가 스위치를 꺼버렸어요. 그냥 멜라토닌 생산되지 마. 안 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 유전자, 멜라토닌 유전자를 여러분이 끈 거 아니에요. 근데 꺼져버렸어. 자, 보세요. 아까 물고기. 암컷이 어떻게? 암컷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했어. 물고기 지가 했어요? 안 했죠. 이 유전자는 놀랍게 변해요. 예. 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병이 나으려면, 내 유전자가 어쩌다가 그렇게 변해버렸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예. 네. 그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사들은 오랜 세월 동안, 뭐라 생각했어요? 유전자라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유전자를, 변한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병이 나을 거를 변하지 않는다고 해버렸으니까, 유전자에는 아무 관심이 있었어, 없었어? 관심이 전혀 없었어. 그리고 왜 병에 걸렸는지 몰라. 그리고 유전자가 변해서 병에 걸린 거를 모르죠.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왜 병에 걸렸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자를 다시 원상 복귀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유전자는 안 변했다고 생각하니까, 유전자를 원상복귀해 줄 치료는 엄두도 낼까 못 낼까? 못 내죠. 못 내니까 치료한다면 뭐밖에 못 해요? 증세치료. 증세치료라는 건 뭐예요? 자, 증세치료라는 건 뭐냐면, 불면증이다. 그러면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그래서 잠을 못 자는데, 멜라토닌 유전자가 지금 작동을 안 해. 그게 왜 작동이 안 하게 됐는지는, 설명 안 해.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네. 그러면 무슨 치료밖에 안 해요? 수면제. 수면제 먹는다고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화 될까? 아니죠. 그러니까 약물 치료란 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겼는데, 그 유전자의 변화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냥 약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질된 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만 끊으면 뭐예요? 또 잠 못 자는 거예요. 고혈압약 언제까지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고혈압약 먹는다고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건 아니니까 고혈압이라는 병은 계속 죽을 때까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혈압약 먹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의과대학을 나오고 제가 정상적인 의사지만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약물 치료를 하. 그럼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여러분 알레르기에 걸려서 오신 분이 또 계세요. 그렇죠? 근데 고혈압, 알레르기, 뭐 기관지 천식, 무슨 이런 알레르기 병, 이런 모든 병, 암에 걸렸다. 약으로는 어떻게 증세만 치료되는 거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란 것은 있을 없었어요. 왜 없었어? 유전자는 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여러분 뉴스타트에 오셨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이렇게 쭉 배우면서 너무너무 놀래버렸어요. 왜 놀래버렸냐? 내가 의사가 돼도 약을 처방해줘도 낫는 병이 하나도 뭐예요?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다고. 그게 여러분 의과대학에서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의과대학 2학년이 되면 약리학 2학년 2학기 되면 약리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기 시작해요. 약에 대하여. 그래서 다 그때 막 희망이 막 부풀렸습니다. 야, 이제 내가 약리학을 배우는구나. 이거를 배우면 무슨 병에는 무슨 약을 쓰면 그 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구나.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여러분. 약리학 시간에 약리학 주임 교수님이 탁 나오셔가지고, 맨 첫마디가 뭐예요? 약으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야. 약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원인인 줄을 모르는 병 때문에 그 병이 생겨가지고 병이 생기면 자연히 뭐도 생기죠? 증세도 생기잖아. 그 증세를 가라앉혀주는, 완화시키는, 즉 고혈압약을 쓰면 혈압이라는 고혈압이라는 병은 안 낫지만 그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혈압이 올라가는 증세를 어떻게 그거를 혈압을 좀 낮춰서 조절해 주는 것이 약이야. 그러나 고혈압이란 병은 안 나. 우울증도 알고 보니 뭐예요? 아, 엔도르핀을 생산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유전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내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그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 그걸 몰랐다니까 우리는. 응.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뭐를 연구를 해봐야 돼? 세로토닌을 대용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이 환자가 세로토닌이 안 나오니까 또 엔도르핀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대용품을 만들어서 약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항우울제라 그러죠. 근데 그걸 먹었다고 내 엔돌핀 유전자가 다시 작동을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약물 치료라는 것은 그저 현상 유지야. 증세 치료. 뉴 스타트는 뭐냐? 원인 치료입니다. 첫째, 왜 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게 되냐? 그것부터 알아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 아, 내가 내 유전자를 꺼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내 유전자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뭔가가,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경우나, 수컷이 없어졌어. 그럼 수컷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종이야, 그렇죠? 네, 번식이 안 돼, 더 이상. 그러면 자연계, 생태계 균형이 어떻게? 깨져. 이 수컷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한 무선성, 필요성. 네. 필요성이 필요.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건지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어떤, 뭐예요? 힘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힘이 그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유전자를 수컷으로 변화시켜.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얘는 왜 이렇게 엔도르핀,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중단해버렸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유전자의 모형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 안에. 이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해요. 아시겠죠? 그거를 동영상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세포부터 보여드릴게요. 세포. 이게 세포예요. 세포막이고, 요게 세포핵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포는 이 세포막을 가지고 있고, 세포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포핵 안에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핵을, 여기 구멍이 빵빵 났죠, 그렇죠? 구멍이 빵빵 난 보라색, 고무풍선 같아요. 그거를 가위로 이렇게 쫙 찢으면, 이런 게 나와요. 염색체라는 게 나와요. 염색체. 염색체는 뭐냐 하고 보니까, 이 실뭉치, 이게 실인데, 이 실뭉치예요. 그 이 실이 뭐냐고 하면 이 실이 바로 유전자야. 유전자는 이렇게 실처럼 돼 있어. 자, 그래서 그게 뭉쳐져 있어. 그래서 이 염색체에는 어떤 염색체는 이 뭐 한 2천 개 어떤 염색체에는 500개 정도의 유전자들이 쫙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그렇죠. 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이 약 한 2만 4천여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어요. 아주 진짜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지금 이 유전자가 놀랍게도 작동을 하려면 유전자가 켜져야 돼.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버리면 작동을 못해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23개의 염색체들, 여기 이제 23개 나오죠. 조금 더. 예. 예, 23개가 쫙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염색체를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쫙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 점점 확대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곧 더 확대하면 뭐가 나올까? 실이 나오겠죠. 왜 염색체는 실 뭉치니까? 실 나왔죠. 그렇죠. 네, 실 나왔어요. 자, 더 확대하죠, 더.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쫙, 이렇게. 지금 유전자는 활짝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유전자 모형에는 안 보이는 실제 유전자는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요게, 요건 이제 모형을 여기를 만들 수가 없죠. 요거를 히스톤이라는 특수한 단백질이에요. 그 히스톤에 이 유전자가 살짝 이렇게 감겨 있어요. 자, 이렇게. 근데 이 히스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 히스톤이 있는 부분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가. 그렇죠, 스위치. 그 스위치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스위치가 딱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 켜져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보세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노란색 물질 있죠? 그렇죠? 요것들이 어디서 날라와요? 촥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유전자는 쫙 켜져 있는데, 이 유전자를 어떻게 탁 꺼버려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로 향하여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스위치에 딱 다 올라붙으면 유전자가 탁 꺼져요. 스위치에 올라붙죠? 그러니까 탁 꺼져버리잖아요. 예. 네. 딱 꺼져죠. 그럼 이 꺼져버린 유전자가 다시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노란색 물질이 똑 떨어져 나가면 돼. 그래서 더 봅시다. 어떻게 다시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켜지는지. 지금 유전자가 좀 켜져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노란색 물질이 똑 떨어져 나가면서 쫙 켜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끌려면 노란색 물질이 돌아와서 딱 붙으면 또 탁 꺼져요. 이런 것을 뭐할 노릇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과학자들 보고 너무 놀래버렸어. 귀신이 고갈 노릇.
과학자들이 아주 그냥 경악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유전자 의학이 발달할 때, 예, 발달할 때 우리 의사들이 뭐라 그러면 신났죠. 그 당시에 의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그 변질된 유전자를 우리 기술로 완전히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병은 어떻게 낫는다. 그 지금 옛날에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죠. 이제는 그런 말 못해요. 우와, 왜 못해? 이게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뭐예요? 더 놀라운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어떤 조절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자, 보세요. 뭐라 그래요? Ghost. Ghost는 뭐예요? Ghost. Ghost는 유령입니다. 유령. 당신의 유전자에, 자, 이건 유전자, gene, 유전자고, 이건 당신의 유전자 안에 인 뭐가 있다?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인간적인 기술을 초월하는, 그렇죠? 인간 차원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상황이 발견됐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유전자를 켜고 끄고, 우리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걸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유전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엇에 따라서? 아까 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럼, 그러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내가 암 걸린 것도 내가 필요해서 걸렸냐? 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도 내가 필요해서 우울증 걸렸냐? 자, 우리가 이제 봅시다. 보면, 그 일란성 쌍둥이. 한 아이가 왜 우울증에 걸렸냐고 하면, 이제, 엄마가 걔네들이 6살 때, 그 1년 전에, 그렇게 잘 돌봐주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다 이제 엄마가 회복돼서 잘 이제 돌봐줄 수 있게 됐는데, 이 쌍둥이 둘이가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 하나에는, 우울증에 걸린 아이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엄마가 아파서 그랬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여전히 뭐예요? 사랑하는 엄마야. 생각이 달라졌어. 와, 여러분. 유전자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알게 된 거야. 이야. 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혹,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어떻게? 엄마가 아파서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이웃집 암캐가 뭐예요? 암캐가 무엇이 나와? 젖이 나와. 젖은 임신을 하고 새끼가 태어나야 젖이 나옵니다. 그 젖을 내는 물질을 프롤락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프롤락틴. 프롤락틴. 락틴은 뭐냐면, 젖을 나오게, 젖입니다. 젖 나오게 하는 락. 프로, 촉진제. 그러니까, 젖이 나오도록 촉진시키는 물질입니다. 이 프롤락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면, 젖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옆집 개는, 자기 새끼도 아닌데도, 뭐, 모든 암캐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그 옆집 암캐가 그 새끼들을 어떻게? 너무너무 사랑할 때 그렇게 돼요. 근데, 사람에게도 그런 현상이 있게 없게? 있습니다. 예. 네. 어떤 여성이, 예, 불임이야. 그런데, 너무너무 아기를 뵈고 싶어. 그러면 무슨 임신을 할 수 있어요? 상상 임신. 임신한 걸 자기 밥을 먹고 뭐 했는데, 뭔가 아기가 들어선 것 같아. 뱃속이 꿈틀하고. 그러면요, 여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더 왕성해져가지고, 여성 호르몬도 더 생산되고, 나중에는 뭐요? 프롤락틴도 생산이 돼. 임신도 안 했는데. 예. 여러분, 자, 또 더 신기한 것은, 어떤 남편이, 부인이, 임신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그런 사람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 그러니까 부인 뱀 애기를 만져보면 마치 그게 자기 배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 아마 부인은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남자는 프롤락틴이라는 유전자가 항상 거의 어떻게 꺼져 있어요. 젖을 생산 안 해. 그런데 남자가 상상 임신을 자기가 임신한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러면 남자의 프롤락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그 켜져서 젖이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쌍둥이,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처럼 뭔가를 아주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 상상을 한다든가 생각을 한다든가, 우리 엄마는 우리를 뭐요?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미워야 미워요. 왜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엄마, 그래서 얘는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하면, 우리 엄마가 그때 우리를 안 돌봐줬던 거는, 감기 몸살이 걸려서가 아니라, 뭐 한 거다? 예, 꾀병하던 거다. 그 밉다. 그러면요, 유전자들이 다 꺼집니다. 꺼져요. 사랑하면 켜지고,
예. 네.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의 무엇에 영향을 받아? 이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어떻게 해야죠? 예, 네, 긍정적으로 해야 돼. 예, 네, 그래서 상상으로도 임신이 돼. 실제로 자궁도 커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쫙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궁 속에 아기가 있어, 없어? 없어. 예. 네. 이제 그 검사하면 나오거든요. 응? 그 초음파 검사 하면 뭐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탁 나오죠. 그런데 초음파 검사 쫙 해보니까 아기가 없어. 그때 이제 이 엄마가 아 내가 임신한 게 아니구나 라면 커졌던 유방도 다 다시 꺼지고 자궁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 나 이 임신 확실해. 라고 생각했을 때와, 아, 임신이 아니구나. 라고 할 때, 유전자의 상태가 확 달라져 버린다.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때까지 현대의학은 이 나의 생각과 질병과의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에 걸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요. 수천 개씩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암세포인데, 이런 암세포들이 수천 개씩 생겨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 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암 환자로서 여기 오시기 전부터 벌써 지난 50년, 60년 동안 맨날 암세포가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왜 암 환자가 아니었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암세포가 수천 개씩 생길 때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여러분 몸 안에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특별한 물질을 생산하는 이 동글동글한 이런 세포들이, 이런 세포들을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T세포. 지금 이 T세포들이 온 몸에 쫙 흩어져 있다가, 여러분의 난소에 또는 유방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로 다 몰려와요. 그럼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이 유전자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다 알고 보면 뭐 할 노릇이야? 귀신 곡할 노릇이라니까. 이거를 깊이 알아야 돼요. 자, 나는 몰라요. 지금, 이상구 박사의 몸에도 오늘 아마 한 4천 개 정도의 암세포 생겼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암세포 생길 때마다 뭐 하고 있어? 생길 때마다 T세포들 쫙 몰려가서
죽이고 있어요. 어떻게? T세포 안에 유전자들이 쫙 있어. 자, 그런데 이 맨 한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이 유전자가 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딱 가서 그 다 여기 다 유전자 다 들어있어. 그런데 이제 맨 가까이 제일 먼저 간 이 T세포 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까 그 노란색 물질 봤죠? 노란색 물질이 딱 붙어 있는 한 이 유전자는 어떻게 돼 있어? 꺼져 있어. 그런데 그 맨 가까이 간 이 T세포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에 붙어 있던 그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똑 떨어져 나가. 그러면 꺼져 있던 유전자 어떻게 돼? 짱! 켜져. 켜지면서 뭐를 생산해? 네, 뭘 생산하냐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전자가 다 켜지면 이 세포가 어떻게 될까? T세포가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활성화되면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져 활성화되면 이 T세포가 본래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조그맣고 땡글땡글한 그런 세포에도 활성화되면 이렇게 돼요. 유전자가 자 이렇게 된다고. 자, 여러분 중에 알레르기에 걸려서 오신 분이 계신데 알레르기라는 병은 무슨 병이냐 하면 이 T세포가 약한, 즉 이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 약해 약한 사람이 알레르기에 걸려요. 왜? 면역력이 강하면 알레르기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약하면 공기 중에 먼지 속에 있는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서 살면 병 걸리잖아. 그래서 우리 면역력이 강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많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 걱정을 안 해요. 들어와서 나하고 만나면 너희들은 끝이야. 내가 다 죽여준다고. 그래서 편안해. 들어와도 들어와. 좀 이따가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이 T세포가 유전자가 잘 안 켜지고 그러면 잘 못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과민해져요. 과민. 이 나쁜 게 들어왔어. 큰일 났어. 이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돼. 내 병 나.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하고 눈에서 눈물이 콧물이 나오고 막 그래서 나쁜 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하려고 빨리 몰아내야 돼. 그래서 그런 반응을 과민 반응이라 그래. 그러니까 T세포가 약하면 과민 반응을 하는 그 과민 반응을 알레르기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기관지 천식으로도 나타나고, 예, 알레르기성 비염으로도 나타나고, 예, 두드레기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설사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어디에 알레르기 증세가 심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세가 다르죠. 결국은 다 문제가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어가지고 잘 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유전자가 잘 켜져서 활동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하고 직결이 돼 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 임신을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직접 내 유전자를 꺼버린 건 아니지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 우울증에 걸린 그 일란성 쌍둥이에게는 엄마가 꾀병 앓은 게 뭐예요? 너무너무 확실해? 이제 다른 한 쌍둥이는, 야, 그게 아니야, 우리 엄마 사랑. 아, 너는 속았어. 예, 네, 이래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이 완전히 달라짐에 따라서 유전자가 반응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진실을 알아야 돼. 진실. 그 진실을 알고 모든 것을 진실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의 엄마는 꾀병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자식으로서 뭐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그렇잖아. 엄마만큼 중요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데. 네.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의 변화가 오고, 마음의 온 변화는 유전자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T세포도, 즉 면역세포도 우리의 생각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면역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연구 분야가, 학문이 생겨났습니다. 사이코. 사이코는 생각이죠. 그렇죠? 정신, 심리. 사이코 이뮤놀로지. 이뮤놀로지는 면역학이에요.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면역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주려면, 그 유전자가 뭘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저는, 한국인들의, 평균 IQ가요, 세계 최상위권이래. 놀랐어요. 싱가포르, 홍콩, 한국, 뭐, 이래가지고 그 제일 높아요. 평균 IQ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근데 우리는, 제가 미국서도 뭐 한 40년 이상을 살아보고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기가 막혀 죽겠다. 그 기라는 말이 그쪽에는 없어요. 또는 뭐요? 속상해 죽겠다. 그럼 기가 막혀 죽겠다 라는 말은, 이게 참 굉장한 말이에요. 잘 분석을 해보면.
자, 기가 막히면, 여러분, 자, 기가 있어야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말도 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 그렇구나. 내 유전자는 변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지금 내 유전자가 나쁘게 변해 꺼져 있는데, 꺼져서 내가 이런 병에 걸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다시 켜지면, 그러면 내 병 뭐예요? 낫겠네. 암도 지금 무슨 유전자가 꺼져 있어? 암 환자들은 지금 이 빨간 유전자 꺼져 있다고. 그러면 그 유전자 꺼진 이유는 뭐예요? 이게 힘을 못 받아서 그래. 이게 힘을, 생기, 기, 기를 받으면 유전자는 다시 켜지고, 켜지면 다시금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박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예. 네. 박수가 나와. 왜 박수가 나와요? 마음이 기뻐지니까. 왜 기뻐지니까? 엔도르핀이 생산되니까. 왜 엔도르핀이 생산되니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뭐예요? 알게 되니까. 힘을 받았어. 기를 받았어.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뉴스타트에서는 이렇게 해서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면 여러분이 무슨 병에 걸렸어도 나을 수 있다는 그 진실을 가르쳐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진실을 알았어. 진실을 알면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 있다가 켜지니까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고, 엔도르핀이 생산되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그래서 박수가 나올 수 있게 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이런 강의를 듣고 박수를 칠 만큼 유전자가 켜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꺼진 유전자들이 다시 켜져서 암이든 우울증이든 알레르기든 그게 고지혈증이든 무슨 병이든 당뇨든 그게 박수를 침으로써 지금 유전자가 회복되고 있고 나는 나아가고 이 낫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전자가 더 켜져야 되겠죠. 그렇죠. 더 켜지려면 박수를 좀 세게 쳐야 돼. 그리고 박수만 가지고는 참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야! 하고, 함성도 지르면 여러분 유전자는 훨씬 더 급속도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와! 후후! 이래서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아.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전자는 변할 수도 있고, 그 변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도 있고, 유전자가 켜졌다 다시 꺼질 수 있기 때문에, 뉴 스타트로. 뉴 스타트로. 여러분은, 치유되실 수, 회복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렇죠? 이 진실을 사람들이 이때까지 잘 몰랐어. 네. 잘 몰랐어. 아, 그렇구나. 나는 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낳는 것이 어떻게 피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그 일란성 쌍둥이는, 아니, 그 엄마가 그 쌍둥이를 둘 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쌍둥이는 부정적으로,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쪽을 생각하고 선택하면 뭐예요? 유전자 꺼져. 근데 내가 진실을 선택하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도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 어디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생각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생각을 그 어떤 땐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이거 가지고 여자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오해를 당하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예. 기가 막히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 유전자 꺼지면 병 걸려, 안 걸려? 병 걸리면 어떻게 해? 죽어.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가 막힌다는 것은 그건 기가 막힌다는 말은 또 무슨 말하고 통하냐면 유전자가 꺼진다는 말이고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오해를 당하면 그래서 내 생각 그게 아니래도 당신이 오해했다고. 그런데 뭐 또 그러잖아 난 당신 다 알아 당신 그렇게 나는 진짜 그게 아니라고 진짜를 얘기를 해도 또 그 거짓말 말래 또 사람 잡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가 막혀서 유전자 꺼져서 병에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네. 심지어는 뭐요? 거짓말인 것 같아도 어때? 내 유전자를 위해서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속아줄 수도 있어. 네. 그렇게 생각하기를 시작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당해서 기가 막히면 그 말은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속마음이라고 그러죠. 속이,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 그거를 우리는 줄여서 속상하다. 속상하면 유전자 꺼져버려.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 기가 막혀 죽겠다. 병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기가 막혀 속상해 죽겠는 시간이 많을수록 병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나의 생각과 지금부터 뭐를 시작해야 돼? 투쟁을 시작해야 돼. 예. 그래서 나는 지금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 나에게는 행복이 필요해. 나에게는 건강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왜? 내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울증 걸린 그 쌍둥이는, 엄마는 지금 속상해 죽겠어. 걔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그래도, 이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얘는 안 믿어주는 거야. 그럼 두 사람 다 뭐예요? 두 사람 다 유전자 다 꺼지는 거야. 예. 네. 그래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라도,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할지 몰라도, 나는 엄마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우리 엄마 속상하게 안 해줘야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엄마도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뭐가 필요한 사람이야? 회복이 필요한 사람. 건강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 건강이 안 필요하면 뭐예요? 병드는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그래. 예. 그래서 유전자는 그런 필요성에,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깊은 마음 속에 내가 어느 쪽이 필요한가? 진짜 건강한 쪽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 나는 병들어도 좋아. 우리 엄마 나 사랑 안 해. 우리 엄마 미워. 일로만 가면 어떻게? 그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가기를 선택을 하지를 뭐요? 않아. 그래서 여러분은 놀라운 선택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 타임지에 여러분 아주 대서 특필했습니다. 지금 요게 뭐 무슨 모양이 이게 요거? 네, 유전자 모양입니다. 유전자. 예, 네, 유전자가 타임지 표지에 탁 지금 보도가 됐어. 지금 이게 언제 보도가 됐냐고 하면 2010년 January 18th, 즉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의 표지에 유전자가 나왔어. 예. 네.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why, why는 여러분 다 알죠, 그렇죠? 왜? 도대체 왜? 왜? 당신의 your는 당신이죠. DNA, DNA는 유전자를 그냥 DN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 destiny는 운명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이때까지는 유전자는 변할 수 없으니까, 부모로부터 나쁜 병, 유전자 타고 났으면 뭐예요? 그 나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유전자는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변하니까 더 이상 당신,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은 박수를 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이 났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new science, 새로운 과학, 에피제네틱스. 옛날 유전자 의학,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웠던 유전자 의학은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결정이 되는 거고, 일단 태어나서 후천적으로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근데 아니야. 요즘은 뭐예요? 생각에 따라서도 유전자가 변해.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과학을 에피제네틱스라는 과학인데, 이 에피제네틱스가 reveal, 나타내 보여줬다. 어떻게,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선택, choice.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change your genes.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무슨 선택을 해야 돼?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가 막힌다는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혀 죽겠다를 반대말로 해보세요. 기똥 찬다. 기똥 찬다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생기가 넘친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 기가 생기가 넘치게 사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성공하시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어떻게 저절로 변해 회복돼. 마치 여러분의 정상적인 유전자가 정상 세포 속에서 여러분이 아 기가 막혀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이러다가 어떻게 죽는 쪽으로 변했어. 그러다 이제는 뭐예요? 아하, 내가 알았다.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알았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기가 넘치게 살면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내 몸에 내가 나쁜 줄, 이건 나쁜 음식이야. 이거 알면서도, 뭐, 술이 나쁘고 담배가 나쁘다는 걸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막 먹으면 나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지. 그러면 그런 여러분의 그 먹는, 여러분의 식생활 습관도 부정적인 식생활 습관이냐? 그것이 뭐예요? 건강하고 싶다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생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유전자는 어떻게 그 선택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과학자들이 발표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오신다는 이 선택도 참, 이 선택 하나만 해도 여러분 유전자에서는 지금 긍정적인 생명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 잘 하셨으니까, 탁월한 선택을 하셨으니까, 지금 앞으로 강의를 조금씩 더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제 알겠다. 알았다.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래서 생기가 넘치게 되면, 여러분 병쯤 낫는 거는 문제 없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어떻게?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하면서, 마음에 담아서 노래를 하고 강의를 끝나겠습니다.